안녕하세요, 박씨입니다. 오늘은 8월 7일까지, 오늘까지, 오늘이죠. 오늘 낮 시간까지, 또 매수하고 매도한 것을 한번 알아볼게요. 요번에는 여기에서 요게 월덱스가 추가되었고, 조금 한컴이드 추가 매수했고, GST가 요거 추가됐어요. 월덱스는 그냥 3주 추가됐고, GST는 갑자기 조금 많이 떨어지길래 조금 더 개미 눈꽃만큼. 그리고는 뭐 조금씩 추가 매수 있어요. 별 크게 변동되는 건 없어요. 그러면서 월덱스가 200주에서 203주로 바뀌었고, 오택이 조금 더 바뀌었고, GST가 32주 상승됐고, 한국자산신탁이 보라스 됐네요. 요게 383주 한 100만원치 이 정도 추가됐네요. 요거는 자산신탁 제가 공부한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는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넘어가서 8월 1일 날 14만원 마이너스죠. 이거는 180만원치를 샀고 60만원치를 매도 팔아 60만원치를 팔아서 180만원치를 샀어요. 60만원치 이거는 이거 신세계를 날렸습니다. 신세계를 날려서 마이너스로 이거 놔두면은 이제 조금 풀릴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게 더 올라올 것 같아가지고 저평가주인 이거 한국자산신탁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다 샀어요. 이날 갑자기 왜 샀냐면은, 금요일, 이거 월요일이거든요. 금요일경에 한국자산신탁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너무 좋아서 사야지 했는데, 그때가 2800원대였던가? 그랬는데 갑자기 상한가를 치는 바람에 급하게 따라 들어가서 샀어요. 신세계는 놔둬도 되지만 그래도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신세계는 정리하고 세주를 정리하고 마이너스로, 처음으로 마이너스 정리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마이너스 정리는 없었는데, 마이너스 정리를 하고 신세계를 한국자산신탁을 매수, 총300몇 주를 매수했어요. 그리고 8월 6일 날 어제 한 컴이드 한 통장에 한 50만 원, 60만 원 있길래 한 컴이드 42주 매수, 오택 30주, 오택 12,100원 싸다. 오택은 항상 싸거든요. 지금 싸다고 생각해서 매수, 한 컴이드는 계속 매수 중, 요것도 싸다고 생각해서 매수했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8월 7일 월덱스가 갑자기 한 7% 3% 빠져가지고 한 2만 원 초반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덱스는 항상 올랐는데 최근에 계속 다운 되더라고. 조금씩. 그래서 이거 웬 거냐 싶어서 있는 돈 얼마 없지만 그냥 세주더 추가시켰어요. 13,050원에 GST가 2만 원 초반대를 항상 유지하고 있었는데 오늘 한 3%가 퍽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GST는 제가 또 공부한 게 있으니까 그 공부한 내용에 관해서 이거를 사게 되었습니다. 2400원에 샀다가 100%다 샀다고 생각했는데 돈이 조금 더 남아 있길래 2500원에도 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는 신세계, 매수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인터넷으로 계좌를 한번 보면요. 계좌를 보면 한국 주식입니다. 한국 주식. 이건 investing.com이라고 들어가면 돼요. investing.com. 한국 주식 여기가 지금 여기 빠진 게 미래 에셋 대우 이유비는 여기에 포지션 추가에 추가가 안 돼서 여기 빠졌어요. 그거 빠지고는 다 월덱스 3주 추가, 203주, GST 32주 추가, 그리고 또 샀던 게 GST 메리츠증권 아니고 오택, 이거 뭐야? 오택 조금 몇주더 추가. TA항공은 날려야 됩니다. 그리고 메리츠증권은 원래 있던 거니까 메리츠증권 있고, 이건 평단가가 제가 높아서 아직 마이너스예요. 지금 더 싸요. 한국자산신탁 요거 393주 샀네요. 120만 원치 샀네요. 2.2% 비중은 요렇게, 국내 주식은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미청산 손익인데 24.69%인데 이거는 뭐 청산하기 전까지는 크게 의미 없죠.
네, 카카오는 다섯 조밖에 없어요, 여기에. 자, 미국 주식. 미국 주식은 이게 미국 주식은 산 것도 없고 판 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애플이 날라가 버렸어요. 지금 450불 됐고 디즈니가 팔려고 했는데 130불이 돼 버렸어요. 두 주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참 잘 나가고 있어요. 페이스북 잘 나가고 있고 265불, 마이크로소프트 잘 나가고 있고 테슬라 1489불로 잘 나가고 있고 버크셔 해서웨이는 버핏 형 지금 힘내고 있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비중이 거의 엄청 커져 14% 테슬라하고 애플 비중. 와, 이거 애플이 높아져 가지고 비중이 높아졌네. 테슬라, 애플 다음에 버크셔 해서웨이예요. 그리고 존슨 앤 존슨 요거는 좀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플러스. 코카콜라 오 플러스로 돌아섰네요. MGM 아직 마이너스, 엑스모빌 마이너스, DHT 마이너스. 요 세 개는 요거 빼고 엑스모빌하고 DHT는 요거는 언젠가 또 뭐가 질 거예요. 이거는 나가리 돼서 나가리. 요렇게 해서 여기는 17%의 수익. 요렇게 저는 계속, 그러니까 해외 주식은 팔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모으면 돼요. 미국 주식은 그냥 서류대로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냥 빠망을 모으든지 그냥 1등부터 뭐 5등까지만 모으든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이것만 모아도 한 십몇 프로 수익은 계속 나올 거예요. 저 봐봐요. 계속 나왔죠. 계속 모으기만 했는데 이거 딴 거 안 하고 팔고 사고 팔고 한국 주식처럼 사고 팔고 막 일로 비중 옮기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계속 모으면 돼. 또 다른 자료 있으면은 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